안녕하세요. 클래식을 사랑하는 고지와 김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고지와의 독창회를 앞두고 독창회에서 연주할 마농이라는 오페라를 네. 간단하게 우리가 프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마농이라는 오페라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국내에서 자주 연주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89년인가 한번 연주가 됐었다고 알고 있고 제가 어릴 때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 국립오페라단에서 다시 한번 연주가 됐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난 이렇게 정말 알못이지만 클알못이지만 이렇게까지 몰랐나 할 정도로 저 너무 처음 들어보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이 뭔 내용인지도 전혀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두꺼운 원작 소설을 저한테 주시면 이만합니다. 이만한 두께 이거를 읽어보라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니까 읽어야지 하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밌게 보셨잖아요.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농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서 이런 재밌는 흥미진진한 마치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막장의 전개와 근데 너무 공감돼. 막장의 전개.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많이 연주가 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작품이지만 누구라도 재미있게 사랑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마농이라는 오페라를 간단하게 좀 내용을 설명하는 게 어떨까요? 네. 자, 오페라 마농은요. 마농이라는 여자 주인공, 젊은 아가씨예요. 이 젊은 아가씨가 수녀원에 가게 됩니다. 수녀원에 가게 되는 길에 만나게 되는 젊은 데그리에라는 기사와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도피를 하게 돼요. 여기서 계속 젊은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 젊은 줄 아는데 되게 어리죠. 10대입니다. 10대죠. 네, 10대의 두 남녀가 두 같은 사랑에 빠져서 도피를 하게 돼요. 도피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난 거지. 난 그것도 못했는데. 난 벌써 30대. 어떻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사랑에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 마농은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인 아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남자들이 이 마농을 꼬시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들이대죠, 막. 네,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화려하게 살게 해줄게. 근데 이 마농은 이 화려함을 너무 사랑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그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사랑을 좀 버리고 화려함을 쫓아가서 자기를 꼬시던 그 부르주아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이 신부가 된다고 하자 또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못 참고 다시 연인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다시 이 남자를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쟁취를 했으나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가난을 이길 수가 없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사는 못 게 사는 아니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돈들이 다 떨어지니까 오페라에서는 마농이 대그리를 꼬셔서 우리 도박을 하자. 도박으로 우리 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사기를 쳤다라는 누명을 쓰고 두 사람이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데그리에라는 기사는 귀족이에요. 집안이 좋아요. 그래서 집안이 좋은 덕에 빠져나오지만 마농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되는 그 길에 만나게 돼요. 뇌물을 주고 데그리에와 마농이 만나게 되는데 이미 그때 마농은 죽어가고 있어서 자기의 그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데그리에 품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그리에는 변함없이 이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마농이라는 여자는 이 한 남자로 만족하기에는 네. 너무 원하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릇이 컸어. 그릇이 컸어. 이 여자는 화려함, 어떤 욕망 이런 거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데그리에라는 남자 주인공은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둘 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일 것 같아요. 네. 그 오페라 전체를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드네요. 오페라 전체를 보시려면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방법, 혹은 DVD를 구입하시는 방법이 국내에서는 다시 또 언제 공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만약에 그 전체를 보려고 하면 어떤 팀에서 어떤 배우들이 어떤 보컬들이 한 그런 작품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페라 영상들을 볼 때 자주 찾아보는 성악가 중에 한 명은 안나 네프레코라는 성악가예요. 처음 들어봐. 안나 네프레코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예요. 성악가 난 안보시잖아. 난 안보시니까. 왜냐면 처음 데뷔했을 때 굉장히 예쁜 외모와 예뻐야 돼. 그 사람은 예뻐야 돼. 굉장히 예쁜 외모와
어마어마한 연기력으로 성악계를 휘어잡았던 아마 아실 분들은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네. 얼굴도 예쁜데 연기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DVD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네. 쉽게 요즘에는 찾아서 볼 수 네. 있으니까 한번 쭉 다 보는 것도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리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 어느 씬에서 나오는 아리아인지. 아리아인지 이걸 알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연주하는 곡은 어느 씬에서 하는 어떤 내용의 곡인가요? 처음 연주하는 아리아는 1막에 등장하는 아리아예요. 마농이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수녀원에 가게 돼요. 부모님이 이제 안 거지. 얘 이렇게 냅뒀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를 알고 네. 너 그냥 수녀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수녀원에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사촌 오빠인 레스코를 만나게 돼요. 근데 레스코를 만나서 나 지금 너무 멍하고 너무 어지러워요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해설을 한 그런 책들을 보니까 약간 마차 멀미?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막 어지럽고 이런 거를 표현하느라고 노래가 강박이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약박이 시작하는 이렇게 어지러워 자꾸 강박을 놓치고 이러는 걸 보여줘요. 근데 노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여행이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처음 여행하는 거에 대한 흥분, 막 설렘 그런 걸 노래했다가 갑자기 아 근데 맞다 나 수녀원을 가야 돼 그래서 슬퍼서 눈물이 났다가 근데 다시 막 또 웃어요. 약간 좀 좀 변덕스러운 아니, 좀 약간 미친 거 아닙니까? 좀 변덕스러운 이게 만홍의 성격을 정말 잘 드러내놓은 아리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요 만홍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가 느끼는 욕망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10대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것도 있죠. 네. 우리 뭐 이렇게 보면 10대 뭐 지나가는 뭐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 나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대여서 나도 아직 그런데 난 아직 그럼 10대 같은 감성인가?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 10대여서 그런 감정인 것도 있지만 만홍은 특히 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여기 오면서 너무 설렜어. 근데 막 내가 나무도 보고 막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막 너무 설렜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녀원에 가는 길이지. 아 내가 눈물이 났긴 했는데 왜 눈물이 났지? 근데 막 웃어. 이런 거를 정말 1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그런 네. 아리아를 처음에 부르게 되고요. 굉장히 정말 스트레스 불안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게 할 그런 성격이긴 네, 한데 그래서 계속 사촌 오빠에게 미안하다. 사촌 오빠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음 하는 여행이라 그래요. 너무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욕망이 있는 여잔데 그런 넓은 세상을 막 처음 보고 그쵸?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고 아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 나는 지금 수련을 가야 된다는 어떤 네. 그런 그 감정 앞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네. 연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기가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사가 쭉 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가사가 다다다다다 수다 떠는 것처럼 막 다다다다 붙이는 그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특기죠. 네, 제주 특기죠. 수다 떠는 거 제주 특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저게 만홍의 성격이구나. 활기차고 막 이런 만홍을 보여주죠. 15살의 그런 화려하다기보다 이렇게 막 신나는 그래서 그런 막 계속 읊어대는 그런 가사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설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이 캐릭터에 조금 빠져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보면 더 훨씬 더 재미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부르실 두 번째 아리아는 자, 이 만홍이 데그리를 버리고 자기를 화려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브레틴이라는 부르주아와 동거를 하게 돼요. 하, 돈 많은 남자를 물었군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처음에는 막 이렇게 순수한 그런 소녀의 모습으로 나왔던 만홍이 이 산막에 나오는 아리아거든요. 산막에서는 정말 화려하게 변신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뻤겠죠, 또. 그렇죠. 네. 브레틴이와 함께 축제를 오게 돼요. 축제를 와서 딱 만홍이 등장하니까 너무 화려하게 등장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만홍 너무 예뻐, 너 너무 예쁘다 이런 막 찬미를 막
하는 거예요. 부럽네요. 그러면 뭔가 사람이 누가 너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웅은 너 너무 예뻐 나 알아 I know 나 알아 나 예쁘다고 고마워 근데 나도 인정해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 예쁜 거 알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청춘을 이 우리의 사랑을 이걸 즐기면서 살자. 뭐 우리의 20대가 영원하지 않잖아. 우리는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야 해. 이런 노래를 하는 아리아나. 나의 젊음과 나의 아름다움 낭비하지 않고 즐기자. 나는 다 즐기겠다. 그쵸? 우리 다 같이 즐겨보자. 네. Party tonight.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그럼 신나겠네요. 신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어쨌든 아리아라는 거는 그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등장인물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요소가 조금 더 강한 그쵸.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 막 이렇게 들떠서 신나서 이렇지는 않아요. 그 가포트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8분의 6박자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즐기자라는 얘기를 청중들에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템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말씀하셨던 곡하고 네. 이 두 번째 곡하고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첫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친구는 말이 많고 빠르고 신나고 항상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들떴다 하고 그렇죠. 따라 쳤다가 비슷한 네. 느낌으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갈 거거든요. 꼭 오세요 여러분. 어떡해라? 그럼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꼭 오세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라노 고지환의 독창회는 언제 하나요? 7월 6일 어디에서 하죠?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저녁 8시에 합니다. 늦게 하네요. 네. 7시가 아니고 8시네요. 네. 이 오페라 만홍 레츠고 맞나요? 만홍이죠. 만홍. 네. 오페라 만홍에 포함되어 있는 아리아 두 곡을 연주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곡들도 많은 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아가 포함된 이 공연, 이 연주를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필요한 만홍을 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재밌게,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자, 그럼 저희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다음에 같이 수다다 떨어요. 안녕. 안녕. 제발 또 만나요. 많이 보러 오세요.